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. 야심한 밤, 잠도 안 자고 제가 향한 곳은 벨라지오 온실 보테니컬 가든이었습니다. 이미 3월로 접어든 시점이라 현재는 바뀌었겠지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왕창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냐면 그래서 이따가 다른 호텔로 이동하기 전에 사람 적을 때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얼른 달려왔어요. 과자집은 못 참겠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니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기분 나고 좋았습니다. 진짜 예전에는 한국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따 체크아웃이라 짐 싸야 되거든요.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디저트 가게가 있는데 이런 초콜릿 분수가 있어요.
왠지 크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 분수라고 하네요. 1년 내내 돌아간다고 하는데 굳지도 않고 신기해요.